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 문재영 대리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 막바지 여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최근 수산물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소보다 가격대가 좀 있었던 고등어, 꽁치, 명태 이런 품목들이 가격을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 와중에 오징어와 김이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오징어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가격이 올라갔는데 어획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이었고요. 김 역시 올해 양식이 그렇게 풍년이다 할 정도로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김 수출 5억 불 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는 수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는 물량은 늘고 있고 내수용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갈치와 전복 쪽이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특히 전복의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 11월부터 가격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가격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완도가 국내 전복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이 전복 가격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전복이 이제 임금님 진상품으로 쓰였을 정도로 좀 고급 식재료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이제는 완도를 중심으로 해서 워낙 양식업이 잘 되고 있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적조나 태풍 같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없었다 보니까 생산량이 크게 늘어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점점 가격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7년 4월에 비해서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 도매의 경우에는 1kg에 7,000원 정도 그리고 소매는 5마리에 15,000원대로 3,0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폐류독소, 봄이 되면 폐류독소라고 해서 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균 중에 하나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봄에는 어패류에 손이 잘 안 가기 때문에 네. 소비가 부진해서 가격 하락세가 좀 더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전복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의 전복이 완도를 중심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과 추진 역시 완도군과 전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완도의 경우에는 지금 뭐 각종 단체, 지자체, 뭐 기업들에게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를 좀 요청하고 있고요. 현재 수협과 이제 손을 잡고 이달까지는 수협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인데 이쪽을 통해서 완도 그 전복을 정상가보다 40% 정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도 또한 신규 양식 면허를 제한하는 등 이런 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요. 이제 좀 소비자들을 위하고 또 모두 이제 뭐 생산자나 일반적인 모두를 위해서 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산물 물가 동향은 어떤지 또 그리고 이 감자 가격은 굉장히 비싸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농산물의 경우에는 올봄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크게 가격이 올랐던 대부분의 농산물이 가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지금 좀 가격이 비쌌던 게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했던 쌀, 그리고 일부 박과류, 애호박이나 오이, 그리고 무가 가격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 쪽파, 대파나 참외 쪽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 거는 평소보다 두 배에 가량 가격이 비싼 감자인데요. 감자는 지난해부터 이제 말부터 작황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행히 이제 봄 재배분 하지 감자가 출하가 되면서 이런 상승세가 좀 하락하고 있고 좀 누그러들고 있고요. 이르면 다음 달 말 정도면 평년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 문재영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